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킨 한 해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가을. 사문진 나루터를 찾아 지금 발성에 갑니다. 대구 사람이라면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화원동산이 사문진 나루터 여행의 시작입니다. 산도 많지만 물도 흔한 도시 대구에서 화원동산은 시원하게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데요. 놀이문화가 다양하지 않았던 1970, 80년대만 해도 대모임이나 소풍 장소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변치 않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여기가 피아노가 들어온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네. 이곳 낙동강 사문진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엔 여기를 좀 많이 이용했었나 봐요. 그럼요. 그 당시에 물류교통의 중심지. 아, 이곳이요? 바로, 그렇죠. 아. 영남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네. 이곳을 거쳐야 돼요. 사문진은 낙동강 백길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대구로 통하는 관문이다 보니 많은 신문물이 사문진을 거쳐 전파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피아노가 유입된 곳답게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곳곳에 피아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배를 타고 일단 피아노를 옮겨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수레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네. 옮겼어요? 우리가 상류를 메고 가듯이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틀을 짰어요. 가마를 이렇게 매듯이요? 예, 매듯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감싸서 이렇게 묶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만지게 되잖아, 그죠? 만지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죠. 놀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귀신이 내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아노를 귀신통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들 이제 귀신통 납시오라는 글씨가 그게 한 몇 년 정도? 1900년대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보면은 피아노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가 정확하게 32.6m예요. 1900년대에 우리 피아노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3월 26일 날 들어왔어요. 아, 날짜예요? 네, 날짜에 맞춰서 길이를 32.6m로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의미를 둬서. 네. 의미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피아노 하면은 사문진. 사문진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이쪽으로 들어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연 많았던 나루터는 현재 주막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낙동강을 오르내리던 고부상들이 꼭 한 번은 들렀다는 옛 주막촌을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따뜻하고 맛있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네. 더 맛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마시는데 그 당시에는 또 나루터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보부상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한 그릇 딱 하시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기운을 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식사를 하면서도 네. 살짝만 고개를 돌리면 저기 이렇게 팽나무 이렇게 광경 네. 예쁜 광경이 펼쳐지니까 식사하면서 더 맛있게 운치가 있죠. 네. 네. 저 500년 됐어요. 500년인가요? 네. 예전에 나루터가 있었을 때 네. 나룻배를 묶었던 그 묶는 나무였어요. 아, 그럼 좀 굵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게 식당 마당에 있었어요. 네. 식당 마당에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정비가 돼요. 그러면서 저 나무도 다른 곳으로 그 골파시는 분한테 네. 구두로 팔았어요. 팔았다고요? 식당 주인이요. 아. 팔았는데 달성군에서 뒤늦게 알고 저 나무를 건졌는 거죠. 다행이다. 이번엔 최근 들어 주막촌만큼이나 유명해진 길을 걸어봅니다. 데크가 잘 조정되어 있네요. 갑자기 데크길이 네. 나오네요. 그렇죠. 강 위에 데크길이 있으면 네. 우리가 이렇게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네. 사문진 나루터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이 데크길이 생태학습관으로. 아, 이쪽 네. 쭉 걷다 보면요? 네네네. 보니까요, 옆에는 뭐 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가에 이렇게 침식된 이
절벽 이거를 하시계라고 하는데 이 생태 탐방로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시계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보죠. 못 보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단풍 들고 있죠? 네. 네. 모감주나무 군락지예요. 모감주나무라고 하면은 염주 만드는 거. 아, 그래요? 절에서 스님들이 사용하는 거. 저 열매씨를 가지고 이제 염주재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요. 6, 7월이 되면 하얗게 꽃이 피는데 정말 이뻐요. 여기에는 또 우리가 살살 걸어야 돼요. 왜요? 수리부엉이가 한 번씩 낮잠을 자요. 여기서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요? 아, 저는 봤어요. 아, 와. 수달도 살고,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죠. 살고,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 깰까 봐. 생태 탐방로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건 아닌가 봅니다. 이 사문진 나루터 하시계 주변은 그 자체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지만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날엔 생태 탐방로에서도 귀한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이 이렇게나 넓은데 중간에 우뚝하니 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만나는 여기서부터, 건가요? 여기서부터요. 그렇죠. 아. 자,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낙동강이 왼쪽에 있는 거, 저희가 예, 예. 서 있는 쪽에서 예. 낙동강이랑 금호강이랑 금호강이다. 아, 그 이 네. 만나는 지점에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나 그쵸. 여기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낙동강과 금호강 두 큰 물이 만나는 달성습지는 생태의 보고,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과 희귀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서식처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는 발성습지를 지키는 주인 가운데 하나. 관찰용 카메라엔 더 많은 생명이 포착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조용히 왔다 간 너구리. 겁이 많은 고라니도 보이고요. 역시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삭도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와, 삭까지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없는 시기에 활동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2, 30분 걸었나요? 네, 한 20분 정도 걸었어요. 네, 이런 데가 있었네요. 생태 탐방로 네. 끝나는 지점에 달성 습지 생태 학습관입니다. 생태 탐방로 끝엔 달성 습지 생태 학습관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달성 습지를 통해 자연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차 하면은 이 습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옆이 성서 산업단지예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습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문진 나루토의 명물 유람선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타봤는데요. 강물을 시원하게 가르면서 여행 기분 제대로 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낙동강에 있는 유일한 유람선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아니요. 낙동강에 있는 유일한 유람선이 아니고 한강 이남에서 강에서 운행하는 유일한 유람선. 아, 그럼요. 여기는 유람선인데 네. 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고 네. 선장님하고 네. 기관사가 항상 여기에 탑승하셔요. 지금 네. 그럼 저희가 출발한 곳이 사문진 나루터부터 해서 달성 습지 지나고 저희 종착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유람선의 종착지는 아니고요. 네. 그 회유진대 여기가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있죠? 저기 디아크. 디아크예요. 아, 우리 유람선은 디아크. 사문진에서 출발을 해서 네. 디아크까지 갔다가 네. 회전에 거기에서 뉴턴에서 광경 오포까지 오포. 옥포요? 네, 옥포 강경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40분. 유람선 달성호는 사문진 나루터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나루터에서 출발해 옥포 일대 이르기까지 22km에 걸쳐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네요. 예, 이제 네. 낙동강 유람선 달성호는 저녁에 서양 때 오게 되면 굉장히 해가 넘어가는 걸 갖다 굉장히 이쁘게 볼 수 있고 저녁
지금 현재로서는 5시 배 정도 오게 되면 석양을 많이 좋은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무너뜨린 2020년의 가을, 나들이의 즐거움을 참 오래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붐비지 않는 날을 골라 사문진 나루토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은 검으로 따라옵니다.